지난 한 달간 전자유권 코딩을 진행을 해왔었죠. 중간쯤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걸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한 달 정도의 코딩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서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전자유권 시스템을 코딩을 시작을 하겠다고 했을 때 거의 벌써 한 달 보름 정도,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지난 이전이죠. 그때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세웠던 게 뭐였나요? 목표로 세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출국하는 한국인, 하는 한국인이 귀국하는 시점까지 그 동선을 파악한다는 거죠. 그것을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국내의 국가 정부죠. 정부의 외교부나 그리고 복지부나 보건부나 보건복지부가 되겠죠. 보건부나 혹은 법무부나 등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여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목표했던 바가 뭐였나요? 이걸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만약 해외에서 어떤 재난이라든가 혹은 긴급 상황이라든가 사고라든가 등의 경우 외교부와 관련 부서가 대응 프로세스를 개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한 달 반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한 달 일주일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목표가 또 뭐가 있었나요? 해외 송금이라든가 환전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거였고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입출국 수속을 자동화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을 사람이 진행하던 하던 일련의 프로세스라 그러면은 이민국이라 그래야 출입국 관리소 면접이라든가 혹은 또 방역이라든가 혹은 수화물 검사라든가 등등등이죠. 요것을 자동화시킨다는 거죠. 자동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이제 이걸 시작한 지가 거의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지났고 남아 있는 것은 이제 한 달 정도 더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략 한 절반 정도까지는 못한 것 같고 약 3분의 1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남아 있는 한두 달 정도 더 작업을 해서 대략 2월 말에서 3월 사이에 코딩을 완료. 그러면은 일단 시연 가능한 코드를 도출. 자,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2019년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 2019년 1월 30일이잖아요. 2020년이죠. 2020년 1월 30일인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이제 전파 관련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큰 이슈예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뒤면은 그때는 그런 점이 있었구나라고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상황을 한 달 반 전에 예상을 했느냐면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죠?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이 시스템, 우리가 목표로 처음에 제시했던 이 시스템, 그죠? 처음 이 전자유권 시스템 코딩을 시작할 때 처음 제시했던 이 목표가 어떤가요?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러면은 정말 너무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 도출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마치 한 달 뒤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이런 우리 목표를 세웠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쓰는 게 뭐였다고 했나요? 수풀 아키텍처였죠. 수풀 아키텍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서버, 이걸 우리가 단위 수풀 혹은 코양 수풀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코양 수풀에 저장하고, 그죠? 그리고 해외 여행 혹은 체류 중에서는 체류 시점에 자신의 정보, 자신의 정보, 위치 정보가 되겠죠. 특히 위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거죠. 이게 숯불 아키텍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가령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제주도 제주시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주공항을 거쳐서 호치민시로 갔다. 그렇다면 제주공항에서부터 다시 한국에 귀국하는 시점까지 그 사람의 홍길동의 위치 변동이 어디서 되느냐니까 홍길동의 주소지 서버, 제주시 서버 되죠. 그죠? 제주시 서버에 저장이 되고 갱신되고, 또한 이 정보는 오직 홍길동만 접근할 수가 있는 개인 정보잖아요. 그죠? 개인 정보니까. 그렇다면은 홍길동은 자신의 어떤 사적 정보, 사적 동선을 노출할 필요가 없죠. 개인정보는 오직 홍길동만 접근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냐니까 법이 규정하는 어떤 절차에 따라 공권력이 이 정보를 홍길동의 동의하에 접근하도록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게 우리가 한 달 반 전에 코딩을 시작하면서 정확히 제가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죠? 바로 이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면, 그리고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만약 여기에 어떤 우리가 생체 정보에서 바이오 정보라고 했었죠. 바이오 정보 데이터에 포함했던 것이 지문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체형이라든가 등등등을 얘기를 했었죠. 한 다섯 개 정도. 여기에 만약에 그때는 생각 못했습니다만 지금을 생각하면 여기다 방역 프로세스, 그러니까 체온이라든가 심박이라든가 기침 여부 등등등등, 그죠? 에 대한 어떤 센스죠. 등을 측정할 센서를 부과한다 그러면, 그죠? 공항의 입출국 시점, 그죠? 공항 입출국 시점 생체 정보 획득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미 얘기를 했고 관련 코드도 이미 작성을 했죠. 그죠? 여기에 이 부분만 추가를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부분과 합쳐져서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기존의 뭐라고 했나? 한국 기존의 입출국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뿐만 아니라 자동화하는 데 더하여 보안과 그리고 방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역 기능을 엄청 강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갑자기 우리가 전자유권 시작할 때 그때 처음에 제시했던 이러한 목표라든가 이러한 어떤 우리 지금까지 약 한 달 반 정도에 걸쳐서 코드를 작성해 왔던 이 내용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코드를 작성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코드 내용이 지금 2020년 1월 30일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에서 가장 큰 뉴스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주제와 한번 겹쳐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코드를 추가했습니다.